아, 사다 놓지 마라. 큰일 나. 자, 수업하자고요. 그냥 이렇게 헐떡헐떡 거리는 거 갖다 추억이에요.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니까 절대 여러분들 무리하면 안 돼. 이상한 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오로지 공부에만 신경 써. 공부에만 신경 쓴뒤 슬리퍼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1쪽. 납세의 모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납세의 모자에 들어가네요. 자, 납세의 모자. 아, 지금부터는 할 만하잖아요. 자, 재산세 납세의 모자는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네요. 그래서 원칙,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예요. 1년치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 그럼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 기준이다? 잔금 기준. 잔금 기준 또는 등기 기준이 되죠? 둘중 빠른 날. 사실상 소유자 1번.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예요.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몇번 지문이다? 박스에 5번. 박스에 5번 지문이에요.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에. 양도 양수됐다. 잔금이 끝났다는 거예요. 1년치 누가 낸다? 양수. 가운데 수가 들어가야 돼요. 5번.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5번 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6월 1일까지는. 그럼 오늘 팔면은 1년치 누가 내야 돼? 오늘 아파트 팔면은 매도인이 내야죠. 오늘 아파트 팔면은 매도인이 1년치 내야 돼요. 6월 1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팔고 가더라도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자, 그다음 2번. 공유재산. 공유잖아. 그럼 누가 낸다? 공유는 지분만큼 뭐가 낸다? 지분권자. 그래서 부부간에 공동등기했을 때는 1년치 누가 낸다? 지분권자. 그래서 부부간의 공동등기는 고지서가 몇장 날라와? 두 장. 제일 슬픈 인생이 뭐야? 단독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제일 슬픈 인생이 단독명의예요. 공동명의가 공평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 과로. 나도 나내집저 단독명의로 돼 있어. 우리 집 사람 슬픈 인생이야.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저기 저 평택에 안 팔리는 분양권 하나 있어. 그거 주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이제. 그거 마피야, 마피. 마이너스 피. 그것도 4, 5년 되면 집값 올라. 내가 그랬어. 지금은 마피지만 4, 5년 열심히 벌어서 갚으라 그랬어. 그럼 꼭 은행이자보다 더 나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걸어 다니면서도 당당하더라고. 내 혼자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원래 인생은 혼자야. 자, 그 다음, 과로. 과로. 분석 잘해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법은 어떻게 본다?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보아서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지분 권자. 큰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떤 경우예요? 이거 어떤 경우냐고요? 분할 등기가 안된 경우. 똑같은 지문이에요. 분할 등기가 안 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그래도 균등하게 나와서 나누어서 지분 권자. 자, 3번은 뭐다? 주택. 또 나왔다. 항상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이잖아, 주택. 주택. 주택이죠? 그럼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어떻게? 합쳐서, 그럼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 소유자가 달라.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이야. 다르죠? 다르더라도,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구분 계산하여, 그러면 틀려요. 합산하여. 뭐를 먼저 계산해요?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죠. 합산하여. 그래서 계산해.
계산한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다르니까 뭐를 내야 돼? 나눠야지, 안분.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그래서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했다?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안분은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금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 아, 땅을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라고요. 가격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무슨 법? 신탁법. 신탁법이네. 신탁법이죠? 여러분들, 신탁법은 취득세는 뭐다? 비과세.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과세예요.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그래서 갑돌이가 신탁회사에 맡기잖아. 왜 맡겨? 관리를 맡기잖아요. 관리를 맡겨요. 맡겨서 이제 수익을 신탁회사로부터 받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법이다? 신탁법. 자, 갑을 뭐라 그래요? 유탁자. 을을 뭐라 그래? 이해를 수탁자.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위탁자면 안 돼요. 포인트가 뭐다? 앞에. 근데 이 신탁 재산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구분되잖아. 갑돌이는 노란 재산을 맡기고, 알아들었나요? 을돌이는 이렇게 하얀 재산을 맡길 수 있죠? 그럼 주인이 각각 다르잖아. 달라요. 그럼 다를 때는 갑 거는 누가 낸다? 수탁자. 을 것도 누가 낸다? 수탁자. 그 얘기예요. 4번이 그 얘기 아니야? 유탁자별로 구분됐잖아. 하얀 거 노란 거. 그다음 법상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예요. 됐죠? 그럼 이 경우 갑과 을이잖아. 갑과 을은 소유자가 다르죠? 다른 납세의무자다,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각각 다른.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라고 해요. 동일한 하면 안 돼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신탁해요,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신탁해고 놀러 다녀.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수탁자야, 수탁자. 부자들은 2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은 맡겨놓고 자기는 놀러 다닌다고요. 그럼 수탁자가 세금을 안낼 수가 있죠? 안 내면 이 재산에 뭐가 들어가?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맡겨놓습니다. 이 녀석이 내든 말든. 알아들었나요? 현실이 그래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들어옵니다. 예외. 자, 예외. 자, 예외는 뭐가 있다?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포인트가 소유권 변동. 첫 번째 줄.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사실상 소유자와 누구는 똑같아요? 원래 누구랑 똑같아? 공부상 소유자가 똑같아. 원래 똑같죠? 내가 아파트 주인이고, 내가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다를 때가 있잖아. 무슨 변동?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잔금이 끝났는데 누가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매도자인 공부상. 이해가 갑이고 이해가 을이야. 그럼 이해 앞에 날라오지? 매도자에게 날라오잖아. 이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도자는 신고하라. 그럼 신고하라. 알아들었나요? 이 매도자가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 날라와? 갑.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모르니까. 그래서 신고를 아니할 때만 공부상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도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공부상 개인 명의. 근데 실질은 누구 거야? 종종. 종종이잖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정부는 종종을 모르죠, 공부상.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공부상 소유자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이 뭐다? 상속. 자, 여기 봐요. 상속받으면 원래 누가 내야 돼? 상속인, 각자가 내야 돼. 상속인 각자가 내야죠? 여기 뭐라고 지켜 있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다?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는 중에 분할 중에 있으니까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주된 상속자. 우리가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상관을 알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거 한번 파악 안 해봤어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요, 젊었을 때 못되게 하거나 알아들었나요? 응? 못되게 하거나 배우자를 속썩였다거나 이러면 그냥 안 죽어. 꼭 고통을 남기면서 죽는 게 인생이래요. 내가 어디서 첫 책을 읽었는데 그게 98%가 맞대요. 못되게 하거나 자식에게 못되게 하거나 배우자를 죽인다 그러거나 그냥, 그러나 성실하게 가난하게 산 분들은요 그냥 2박 3일 앓다가 그냥 돌아가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2박 3일 할 때가 그냥 돌아가셔서 호상이라 그래.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요 계속 병치레하다 돌아가셨어. 대지주였잖아 외삼촌이. 그렇게 갑질을 했어.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도 돌아가시는 거 보면 자기의 그 수십 년 동안 제가 해본 얘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잖아. 그거 왜 누워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돼. 자, 상속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건 뭐다? 국가 등. 항상 국가 등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지자체끼리 조합을 만들 수 있죠? 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국가 등 엔드 뭐가 들어가야 돼? 연부. 연부, 엔드 뭐가 들어가야 돼? 무상. 무상이야, 무상.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 소유권은 국가 거야? 그러나 이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국가 거야? 무상.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뀌어요. 세 가지 동시 충족 엄청 많이 했잖아. 자, 그 다음 밑에 다섯 번째는 뭐다? 환지계획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땅?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죠?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절대 이 지문은 뭐에 속으면 안 된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땅은 사업시행자 땅이니까. 자,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마지막 정리 뭐다? 수탁자. 왜 수탁자다?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이거 맡겨놓고, 여기 보세요. 맡겨놓고 이민 가버리잖아. 맡겨놓고 이민 가면 유탁자 뭐 쫓아다녀? 수탁자. 그 다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누구다? 사용자. 사용자는 귀속. 이거 어떤 중이다? 옆에 딱 적어. 소송 중.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행방불명이 되래. 행방불명, 생사불명 이럴 때는 사용자. 소송 중에 있다. 세금 못 걷잖아. 그 다음 행방불명 됐다. 못 찾죠?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어떨 때만? 귀속 불분명. 자, 그 다음 이거 외국. 이거 개정법 딱 적어요. 개정법이야 이거. 신설된 법이라고요. 외국인 소유. 소유권은 누구 거야? 외국인 소유. 그러나 임차했잖아. 뭐를? 항공기 선박. 대상이죠?
기계 장비하면 안 돼요. 항공기 선박은 재산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누가 챙긴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수입하는 자. 취득세도 내고 올해부터는 뭐다? 이득을 수입하는 자가 챙기고 있죠? 수입하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수입하는 자. 재산세도 수입하는 자. 이거 신설된 거예요. 올해부터는 외국 소유는 수입하는 자. 자, 넘어가자고요. 72조 꼭대기. 자, 용어 정리 남았네. 납세 의무자의 범위 등 찾았어요?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뭐예요?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소유자. 미등기는 뭐다? 토지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즉 매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잖아요. 이자에게. 이거 적혀 있죠? 2번 주된 상속자는 누구다?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거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연장자. 자, 어렵게 나왔을 때 3번.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 똑같죠? 네, 선수금. 이 선수금은 뭐를 얘기한다? 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잔금 안 끝났잖아요.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을 얘기하는 거야, 연부. 그리고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됐죠? 그러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다? 무상으로 받은 자. 무상으로 받은 자를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자, 4번. 자, 4번은 신탁법.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다. 자, 체납됐다. 체납이 뭐예요? 납부를 연체했다. 체납. 그럼 압류가 들어가야죠? 그럼 압류 들어갈 때 1순위는 누구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거야. 그러나 보완장치가 돼야죠.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자, 지금 뭐 배웠어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배웠다. 그럼 뭐를 연결시켜야 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연결시켜야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리되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간단하죠? 이거 종부세는 주택. 얼마 넘어갈 때? 6억 초과, 공시가격으로. 6억 초과한 자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두 가지로.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무순합산, 별도합산. 5억 초과. 별도는 사업자니까 80억 초과. 그래서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3개예요. 6억, 5억 초과, 80억 초과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숫자 3개. 그럼 1주택자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네? 이거 6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소유자. 개인별로 6억. 또는 다주택자. 개인별로 6억. 그럼 집이 하나야. 단독명의로 갖고 있어.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네? 9억 초과. 여러분들은 부자 될 확률이 거의 없어. 종부세 숫자를 모르면. 마음만 앞서.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은 종부세를 칼같이 알아요. 미래에 세금 내려고.
1주택자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네? 9억 초과. 단독명의자. 그럼 공동명의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집 하나인데 공동명의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없어? 12억까지. 아, 개인별로 따지니까 항상 집 하나인데 공동명의자는 12억까지 종부세 안 나와요. 그럼 단독명의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9억까지는. 다 배웠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그죠? 까먹는 거야. 계속. 그죠? 까먹는데 잘난 책은 뒤지게예요. 그죠? 항상 공부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누굴 까먹는 건 똑같아. 누가 한번더 반복을 하냐, 이거 차이예요. 머리가 뭐다. 30대 후반이 넘어가면 머리가 거의 도킹, 개킹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재산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비과세로 들어가네요. 그럼 1번.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니까 당연히 비과세 하죠? 비과세 하잖아. 그럼 오른쪽은 뭐다? 까만 거. 비과세 배제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번. 1번. 대한민국 정부 거를 아까 등록면허세에서 배웠잖아. 과세했잖아. 그럼 우리도 외국 거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오른쪽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2번. 금방 배웠네. 국가. 연부 무상 과세하죠. 누구에게? 매수계약자에게. 국가 소유 재산이에요. 첫 번째 칸은. 그럼 이제 시험은 두 번째가 나오지. 두 번째 이거는 누구 재산이다? 개인 소유 재산이야. 개인 소유 재산을 누가 사용하는 거야? 국가가. 국가 등이 사용한다고요. 그럼 우리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뭘로 간다? 비과세. 그러나 사용료를 주고 사용해?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과세? 이렇게 달라져요. 유무상에 따라. 그래서 왼쪽은 1년 이상 공공용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과로는 지금 하지 말아요. 자, 오른쪽은 유료만 알아. 유료는 돈 받으니까 개인은 과세. 그럼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를 뜻하는 거야. 무료. 그래서 법조문이 유료는 과세한다. 부과한다. 자, 그다음 밑에 이제 박스만 하면 되잖아. 용도 구분. 여기에서 용도는 뭐다? 공익 용도로 사용합니다. 수익이 없는 재산이야. 그 수익이 없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1번 땅, 도화, 제구, 유지, 묘지. 묘지. 이거 개인 묘지예요. 비과세. 수익이 없으니까. 조상 보호 목적.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2번은 별딱 붙여야 돼, 이거. 군사. 무슨 보호 지역이야? 통제. 제한이 아니에요. 통제. 통제는 비과세다. 다만, 전답과 수원, 대지는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전답과 수원은 농지와 대지는 과세한다. 통제야, 통제. 제한이 아니에요. 제한과 군대가 나오면 통제와 제한, 제한은 분리과세예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이 통제보호구역이 어디예요? 38선 대성리마을. 대성리마을의 땅은 비과세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대성리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야죠? 이가 농지와 대지는 과세합니다.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지. 3번 이런 수익이 없는 땅, 채종님, 시험님. 4번 알아야죠. 공원 나왔네. 어떤 공원이야? 공원 나왔잖아. 보존지구. 그 보존지구는 비과세지, 세금이 없지. 그러나 환경지구는 달라요. 분리과세한다. 공원 나오면 환경보호 목적 분리과세. 이거는 보존, 재산권 행사를 못해. 비과세. 그래서 2번과 4번은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2번은 통제, 제한이 아니에요. 4번은 공원인데 환경이 아니에요. 보존, 비과세. 그다음 백두대간, 비과세. 이런 임야, 수익이 없는 땅. 자, 6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임시. 임시는 비과세다. 1년 미만. 건축물, 토지가 아니에요. 건축물이에요. 땅은 과세예요. 건축물, 토지라고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1년 미만 비과세. 자, 넘어갈까요?
자, 7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7번. 7번은 뭐다? 포인트가 철거. 이거는 길 가다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알아. 철거. 그럼 철거는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알아. 이 건물이 철거되는 거죠? 비과세. 이 땅은 철거 안 돼. 과세. 철거자가 나오면. 건축물. 일부분이 철거될 때는 일부분만. 또는 주택이 철거돼서. 또는 주택이 철거되면 뭐만 비과세해야 한다? 건축물만. 한정한다. 대지가 들어가면 틀려요. 아, 철거는 뭐가 철거되는 거야? 건축물. 대지,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과세. 자, 그리고 3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1번만 알면 돼. 사치. 아, 사치는 무조건 과세. 이거는 뭐랑 연결시켜야 돼? 왼쪽에 6번. 임시랑 연결시켜야 돼.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근데 임시가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로 바뀌어요. 6번과 연결을 시켜야 돼.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 임시건축물이 고급 오락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같은 재산이잖아.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과세표준. 세율. 자,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자, 칠판 봐요.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다섯 개. 토건, 주선항. 항상 다섯 개야. 그럼 재산세는 세금을 누가 계산해? 누가 계산해?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정부가 결정한 거예요. 시가표준의 기준입니다. 개인 법인 구분 안에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안 나와요.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 토지건축물, 주택은 세 가지만 여기다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밑에는 안 붙어. 왜?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8글자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뭔 뜻이에요?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시행령에서 비율을 올리겠죠? 내려가면 내리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 70%. 근데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몇 프로? 60%. 주택. 알아들었나요? 고급 주택도 60%. 일반 주택도 60%. 주거용 건물은. 이게 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자. 4월 말에 공시가격 발표했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3억으로 발표했어. 그럼 3억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지? 그럼 몇 프로를 적용한다? 60%. 그러면 60% 곱하면 과세표준은 638. 어떻게 돼? 1억 8천. 이렇게 비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내려가. 그러니까 재산세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비율이란 이런 시행령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블 이상 나와. 이거. 자, 그럼 미니 강의. 중간에 미니 강의 나왔어요? 자, 재산세는 대장과세다. 재산세는 대장세죠? 대장세잖아요. 뭔 뜻이에요, 이거? 시군에 가면 대장이란 장부가 있잖아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6월 1일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1년치를 내야 돼요. 대장을 근거로 과세한다, 대장세.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에. 그러나 토지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반드시 8글자가 붙어야 돼요. 그럼 밑에 박스 무조건 출제되는 거. 과세표준 세목별. 무조건 출제되는 거요. 오늘 배웠네. 취득 면허세는 원칙이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여섯 개 국수 공판장 검증 언제나 사실상 그러나 법인은 따로 계산하죠 사실상 거기 장이 법인 장부잖아요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그러나 개인은 둘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요 그러나 오늘 배우는 게 뭐다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어요 뭘로 따진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비율 비율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뭐도 알아야 돼? 종부세. 종부세 비율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일까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번에 뺏겼죠? 종부세는 몇 프로야? 85%로 5% 인상됐어요. 종부세를 물어보면 85% 일률적이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와 종부세가. 그럼 올해 시험 볼 분은 85, 내년에는 90%야. 나는 내년에 보겠다. 그러면 90을 외워야 돼. 나는 내후년으로 가겠다. 그러면 95를 외우고. 85에 85, 5% 인상됐다. 이렇게 과세표준 끝났네. 자, 그다음 넘어가죠. 74조. 넘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뭐다? 세율. 항상 지방세는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무슨 세율로 나눈다? 중과세율. 그럼 항상 기준이 되는 세금이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토지는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토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 옆에 퍼센트로 적어요. 0.07%. 0.07%. 그럼 7이 나오면 맞는 거고. 그 다음 공장용지와 공급목적 토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그리고 사채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여섯 글자로. 여섯 글자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비례세율.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합산은 누진세율이죠? 세율이 이렇게 낮아. 근데 합산은 뭐를 알아야 돼? 옆에 저거 3단계라고. 그리고 종합합산도 시험은 단계만 물어봐. 3단계, 3단계. 누진세율. 자, 주택.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야. 주택. 자, 재산세에서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 옆에 저거 4% 매년. 나머지. 나머지는 초과누진. 주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초과누진은. 0.1에서 최대 0.4 몇 단계로 되어 있다? 4단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에 들어가?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밑으로 별장 옆으로 가면 무조건 틀려요. 별장만 4%. 최저 0.1, 최대 0.4.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 항상 종부세와 관련해서 별장은 과세 안 해. 4%짜리는. 별장은 과세 안 해. 그럼 나머지는 뭐다? 과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급주택도 종부세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다? 건축물. 어렵게 나왔을 때 건축물. 이번에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네 가지로 나눠. 중과세율까지 합쳐서. 자, 일반 건축물은 몇 프로야? 0.2요. 0이요. 옆에 퍼센트 적고. 1000분의 2.5. 0.3이 하면 안 돼요. 0이요. 1000분의 2.5. 건축물. 그럼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요? 학원, 건물, 세법을 배웠잖아요.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 시장군 수구청장이 1년에 한번 시가표준액 발표하죠? 시가표준액 발표한 액이 50억이야. 50억. 여기에다 몇 프로 곱해? 70. 그럼 35억에다가 이게 사채가 아니지? 0.25를 곱하면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시. 시야, 시. 시 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야? 주거 지역. 뭐가 있다는 거야? 공장,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요. 그럼 이거는 오염을 배출함으로 몇 배로 과세하겠다? 두 배. 두 배요, 두 배. 그럼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025의 두 배니까 0.5%예요. 두 배, 오염배출하니까 시 주거지역의 공장.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치야. 사치. 골프장, 고급 락장, 건축물,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 4%. 무조건 4%야, 사치성 부동산은.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읽어보고. 자, 중요한 거는 중과세율. 항상 공부할 때는 토지주택 건축물 위주로 공부하라고요. 자, 중과세율은 딱 하나밖에 없어. 건축물. 자, 출발이 뭐다? 과밀억제권. 역시 과밀억제권에 공장을 짓거나 늘렸잖아. 신증설할 때는 재산세를 중과하겠다. 과밀억제권이 어디예요? 대도시. 과밀억제권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이거는 3배가 아니라 5배요, 재산세는. 단 중과세 기간은 제척 기간, 이것도 5년간만 중과합니다. 그럼 5배는 뭐의 5배다? 025의 5배, 즉 1.25%를 5년간 중과세합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항상 5년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과세 기준일부터. 항상 기본은 뭐다? 025. 이걸 025의 5배니까 1.25%가 된다는 거죠. 자, 미니 강의. 항상 표준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탄력 세율. 50%. 항상 표준 세율은 탄력 세율. 조정이 가능한 세율. 단 재산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매년 내는 거니까 무조건 조정하지 말아라. 불가피할 때.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만. 그럼 조정을 했다면 계속 적용하지 말아라. 해당 연도만. 매년 내는 거니까 5년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틀려요. 자, 그 다음 박스. 주택에 대한 세율. 드디어 주택이 나왔어. 주택. 주거용 건물입니다. 별장도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도 주택이고. 그러다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여. 뭔 뜻이다? 세율을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야.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분했어요?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했잖아. 이렇게 구분했죠? 구분했잖아.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별장은 4%를 곱하고 일반 주택은 초과누진을 곱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요. 항상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주택이니까 세율은 구분해. 알아도 이렇게 세율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됐어요? 자, 그럼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0.1에서 0.4. 고급 주택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따로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뭔 뜻이다? 4%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장만 4%를 적용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이거 합산했죠?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5억이야. 5억. 갑돌이가. 5억.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집이. 이게 3억이야. 그럼 갑돌이가 집이 두 채네. 그럼 5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쳐서. 3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공시 가격.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주택별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따로따로. 8억을 안 합쳐요. 알아들었나요? 5억 따로 계산하고 세액을 3억을 따로 계산해요. 그럼 주택을 여러 개 있을 때 법조문은 뭐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왜? 5억. 여기서 합산했잖아. 공시가격. 이거 3억 합산한 거예요. 그럼 세금 액수는 5억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자, 그 다음 밑에 뭐가 있다? 다가구. 다가구야. 이것도 주택이잖아.
다가구 원룸 투룸이죠? 그럼 다가구는 누가 살아? 서민들이 살잖아요. 3층짜리 다가구야. 알아들었나요? 3층짜리 다가구. 출입문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법은 잘 들어요.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 이 용어가 나와. 이 용어가 나오면 각각 하나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각각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각각 하나로 본다. 근데 그렇게 나왔네,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주택이잖아. 주택이니까 세율은 뭐를 곱해야 돼? 초과누진. 그럼 가격을 따져보니까 1억이야. 1억. 그럼 총 얼마예요? 9억. 1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분리된 부분이 그러면은 세금은 9억을 갖고 계산하지 않는다. 누진이니까. 합산하면 9억 하면 세율이 높아져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9번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누진이니까 세금이 덜 나와요. 항상 누진은 합산하면 많이 나와. 따로따로 계산하면 세율이 낮아져서 덜 나와. 그럼 이거는 몇 구의 주택으로 보면 9개. 9개로 보니까 밑에 땅이잖아. 이것도 9분의 1로 나눠야지? 나눠야 되잖아. 그럼 땅을 나눌 때는 이거 땅 면적이잖아. 땅을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토지잖아. 토지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가격 나눌 때만 쓰는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토지는 가격이 아니잖아. 세금 나눌 때, 가격 나눌 때만 시가 표준액 비율.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 면적 비율. 이거 토지. 땅이잖아, 면적. 그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안 분하는 거지. 면적 비율은 토지가 짝이다. 절대 뭐에 속지 말자. 시가 표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봐요. 넘어가자고요. 넘어갔어요? 오늘은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재산세를 마치고 집에 가요. 자, 꼭대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봤어요? 75쪽? 오늘 미리 끝날 건데 지금 등록면허세 하느라고 지금 이거 재산세 끝내야 돼요. 목표는 달성해야 돼요.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딱 적어 네 글자로 재산세다. 끝났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밑에는 볼 필요도 없어. 여기 보세요. 자, 대전에 부동산이 있어. 그럼 뭐를 먼저 계산해? 재산세. 계산하니까 80만 원. 대전에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80만 원 계산돼서 예를 들어서 그럼 대전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응? 도시지역이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분을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세. 이거를 계산하니까 20만 원이 나와. 그럼 고지서는 따로따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니까 합쳐서 재산세를 얼마로 보낸다? 100만 원 이렇게 보내.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자, 넘어가죠. 이제 납세 절차만 남아있네요. 납세 절차. 부가와 징수 남아있죠? 자,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월 며칠? 6월 1일.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네. 납기. 자,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에 납부하면 되죠? 납기는 약 며칠이에요. 보름. 한달 하면 안 돼요. 항상 보유세니까 보름.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 건축물은 7월. 왜 달라요? 토지는 왜 9월이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토지나 선박 이런 거는 따로따로 계산하죠. 빠르게.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그 다음 주택은 원칙이. 구분 계산 안 하잖아. 합산하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절대 토지건축물이 나오면 안 돼요.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9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이게 정기분입니다. 옆에 적어 정기분.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인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옆에 적어 종부세. 종부세도 고지서가 날라오죠? 종부세 납기는 겨울이에요. 이렇게. 종부세는 겨울. 구분 나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입니다. 항상 재산세를 공부할 때 저는 기본적인 거는 비교가 돼야 돼요. 종부세는 납기가 겨울 1일부터 15일. 자, 밑에 수시부가.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누락유법. 차고 등이 생기면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그다음 징수방법.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물건 소재지. 뒤에 시군구. 절대 특광도 하면 안 돼요. 특광도는 취득세지만 힘이 약한 자 시군구. 그리고 보통 징수.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왜 5일이에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쓰는 숫자는 딱두 가지야. 5일과 10일. 이 5일은 과세권자와 관련된 숫자예요. 그리고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는 빠르게 5일.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죠? 그 다음 부가세. 자, 재산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다? 지방교육세 20%. 다,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20% 더 계산할 때, 도시 지역분은 제외. 적어 놔요. 도시 지역분은 원래 재산세에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교육세 20%를 따질 때는 도시 지역분은 제외하고 20%를 계산하는 거예요.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므로. 아까 80만 원, 20만 원이었지? 80만 원에 20을 곱한다고요. 세금이 뭐, 너무 많이 물어보러. 그래서 지방교육세 20%를 물어볼 때 도시 지역분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세금이 너무 많다, 20%는. 자, 그다음 병기되는 조세는 딱 하나 뭐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계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 반드시 하면 안 돼요.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병기하는 조세다. 그러니까 소액은 아까 했잖아요. 2천 원 미만. 미만이 꼭 들어가야 돼. 그다음 세부담 상한. 앞에 딱 적어. 이건 공시가격으로 따져.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넘어갈 수가 없다. 즉 50%까지만 세부담 상한. 그리고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0분의 105.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까지만 올려라. 두 번째는 100분의 110. 그리고 세 번째는 100분의 130.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역리은 ㄷ은 뭐를 얘기한다? 공시가격. 자, 그럼 3억 이하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몇 프로까지만 올려라? 5%까지만 올려라. 작년에 100이니까. 중간 그룹은 10%까지만 올려라. 6억 초과는 30%까지만, 50은 없어요.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가격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입니다. 왜 3억부터 출발할까요? 3억부터 왜 출발해? 전 국민의 90% 정도는 여기에 다 살아. 전 국민의 90%는 다 여기에 살아. 이거 공시가격이잖아. 그럼 시세는 얼마짜리야? 4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5억짜리도 공시가격이 3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여기에 사니까 3억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3억 이하는 5%까지만 올려라. 그 얘기예요. 작년 대비. 종부세 알아야지. 종부세는 토지는 똑같아. 100분의 150까지만 올려라. 종부세는. 토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자, 그다음 주택. 주택. 이런 게 기억나야 이번에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 종부세는 이번에 개정됐다고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달라져요. 자, 2주택 이하, 집두 개야. 2주택 이하는 똑같아. 작년 대비 100분의 150까지만 올려라. 2주택 이하는, 2주택까지는. 2주택 이하, 하나든 두 개든 100분의 150이야. 근데 이 주택이 어디에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은 작년 대비 두 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100분의 200. 그 다음 세 번째는 3주택.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세 배까지 올릴 수 있어. 작년 대비. 100분의 300까지 이렇게 재산세, 종부세, 주택에 관한 세부담 상한을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이쪽은 주택수나 지역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이 최대 작년 대비 3배까지 올라간다.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77조. 납세무자의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신고하라. 그래, 신고할 의무는 있대. 세금상 불이익은 없어요. 이거 뭔 뜻이에요? 잔금이 끝났어.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면 신고하라. 신고할 의무는 있대. 불이익은 없다. 그럼 신고는 위에 밑을 그은 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꼭대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라. 절대로 이 집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6월 10일까지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1번만 알면 되잖아. 소유권 변동. 등기 안 됐잖아. 그럼 누가 신고하는 거야? 공부상 소유자가.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 절대로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찾았어요? 밑줄 그은 거 꼭대기 찾으셨나고요. 절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되는 거요. 과세 기준일.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대부분 신고 안 하잖아.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려요. 공무원들이 직권조사에서 뭐 하면 끝난다? 과세 대장에 등 제할 수 있다. 가산세 안 붙어요. 등 제할 수 있다. 등 기할 수 있다. 틀려요.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라고요. 등 제할 수 있다. 자, 4번, 5번은 읽어보고, 중과상금은 이거 기초예요. 이거 율.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가산금 율. 우리가 안 까먹는 게 뭐가 있어? 가산세 율. 가산금 율.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앞에서 다한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78조. 요것만 하면 끝났네, 이제. 78조 끝났어요? 봤어요? 자, 물납, 물납. 자, 물납 요건이 얼마 초과? 천 초과 물천지. 물납 요건 천 초과. 천
초과. 근데 대상. 대상은 뭐만 받아준다? 부동산인데 어디에 있는 거? 관할 구역. 여기 무슨 구예요? 무슨 구? 서구권만 받아줘. 동구권 안 받아줘요. 관할 구역이 다르니까 지자체장이 다르잖아. 울릉도 거안 받아줘. 자기 관할 것만. 알아들었나요? 자, 그다음 신청해야 돼. 왜 신청해야 돼?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허가를 안할 수가 있잖아. 그럼 누가 신청하는 거야? 납세의무자가. 그러니까 숫자가 며칠? 10일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잖아요. 10일. 그다음 허가는 누가 해줘? 과세권자. 빠르게 며칠? 5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10일 전까지. 허가면은 며칠 이내? 5일 이내? 자, 3번은 당연한 거고, 4번만 봐요. 이제 물납을 신청했다. 뭐가 떨어져서 4번? 불허가가 떨어졌지? 그러면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틀려. 그래서 변경 신청 허가할 수 있다. 아, 불허가가 떨어지면 관리 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해야죠? 그래서 변경 신청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요. 자, 예스가 떨어졌다. 그럼 평가해야지. 평가는 언제까지 한다? 항상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절대로 12월 말 하면 안 돼요.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몇월 며칠? 6월 1일. 여기에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밑에 기형 1번, 2번, 3번을 묶어서 공시가격. 공시가격이잖아. 기형 1번, 2번, 3번. 개별 공시가가 공시지가격이잖아. 2번도 공시가격.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세는 공시가격이라고요. 시가는 그러면 물납을 신청하면 손해나요, 이익나요? 20, 30% 손해나잖아.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이 없어. 하는 자가 없어. 20, 30% 손해나니까. 왜 이해는 남아있어, 근데? 왜 이해는 남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잖아. 안 팔리는 부동산 갖고 있으면 계속 연체이자가 붙어가지? 그러니까 재산세는 남아있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국세는 없어. 자, 밑에 분납. 다쭉 내려와요. 자, 분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절반. 500 초과예요. 초과니까 전부를 분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초과되는 거면. 그리고 분납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이에요. 그리고 분납, 분할 납부 세액. 이게 이번에 출제되는 거죠. 요건이 500 초과잖아. 그럼 500 초과해서 1000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1000 초과는 얼마를 분납한다? 50% 이하. 그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뭐만 딱 정리하면 돼? 500 초과. 500 초과해서 1000까지는 500을 빼면 답이고, 1000 초과는 절반을 빼면 답이고, 500 초과가 기준점이 돼. 그리고 분할 납부 신청은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 까지. 까지야, 까지. 그러나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이거는 현찰이니까 까지. 아, 신청 10일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관리처분 적당 부적당을 파악하기 위해. 그러나 분할 납부는 10일이 들어가면 까지야, 까지. 자, 마지막 여기 봐요. 종부세 개정법. 종부세 물납은 안 되죠? 분할 납부가 개정됐다. 왜? 종부세가 올해부터는 많이 나와요. 공시가격이 상향됐고, 비율이 상향됐고, 세율이 상향됐고, 세부담 상한이 상향됐고, 종부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액납세자는 어렵다. 그래서 당근을 준게 뭐다? 분할 납부 금액을 얼마로 인하시켰다? 250 초과로. 그리고 분납 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켜 줬어요. 요렇게. 그래서 재산세를 물어보면 이해를 답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보면
250초가 분납기간 6개월 이내로 개정됐어요. 작년까지는 똑같았다고요. 올해부터는 250초가 6개월 이내로 분납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자, 넘겨봐요. 한 장. 80페이지. 80페이지 봤어요? 자, 10번. 꼭대기. 과세대장 등을 비치합니다. 대장세라 그랬죠, 아까? 자, 대장세 나왔잖아. 비치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뭐, 전산 처리할 수도 있고, 다 필요 없고.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자, 6월 1일을 보고, 대장에 등재된 자는 1년치 고지서를 보내겠죠? 자, 3번은 구분해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급한다. 5일 전.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4번도 중요하고 토지. 토지는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몇 장? 한 장.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원래 토지는 몇 장? 석 장. 분리별도 종합 원래 석 장이잖아. 석장 보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잖아. 토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한 장. 절대 각각 한장 하면 틀려요. 나머지는 구분해서 각각 보내면 되는 거고,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다. 원래는 석 장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저는 또 이제 2주 후에 뵙겠네요. 자관 여러분들 고생. 아, 그, 참, 맞아. 문제 풀어야지. 자, 답만 불러드릴게. 복습 문제. 큰일 날 뻔했어. 자,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중과 기준 세율을 뺀? 2% 빼는 거.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죠? 기억. 5. 등기만 하는 거. 2% 빼는 거. 그 다음, 니은은 1년 초과는 2%만 내는 거. 그 다음, 재산 분할 2% 빼는 거. 그 다음, 공유물도 2% 빼는 거. 모두 묶인 것. 뭐예요? 기역, 디귿, 리을. 답이 몇 번? 5번. 답이 5번이에요. 기역은 등기만 하는 거. 등기만 한다는 얘기는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 왜 등기만 해? 왜 2% 빼? 기역. 2% 납부했잖아, 옛날에. 디귿도 재산 분할 받기 전에 2% 납부했잖아.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도 2% 납부했잖아. 등기만 하는 거.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거. 니은은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 2%만 내는 거.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중과 기준 세율. 뭐야, 2%만 내는 거, 이번에는. 2%만. 기억 또 나왔네. 공유합유 2% 빼는 거, 니은도 이전 2% 빼는 거, 다2% 냈잖아, 앞에서. 디귿도 재산분할 2% 빼는 거, 그 2%짜리는 무덤. 임시건축물 1년 초과는 2%만 내는 거. 리을 미음이 2%짜리. 기역리은 디귿은 2% 빼는 거. 그럼 아닌 거네. 아닌 거는 몇 개야? 몇 개? 세 개지. 기역리은 디귿이 답이죠. 세 개. 답이 3번이에요. 아닌 거잖아. 아닌 거는 기역리은 디귿은 2% 빼는 거예요. 2% 낸 거니까 옛날에. 무덤은 2%. 알았어요? 그렇잖아. 기역은 니은 디귿은 다 옛날에 부동산이 있던 거잖아. 기역리은 디귿은 옛날에 부동산이 있던 거니까 2% 빼는 거야. 리을 미음은 부동산이 없는 거야. 없던 거를 취득하니까 2%만 내는 거야. 자, 3번은 인간적으로 맞췄겠지. 3번 몇 번이에요, 답이? 응? 답이 3번이죠? 답이 3번이에요. 문제를 잘 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개월이죠. 절대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답이 3번이에요, 이거.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4번.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게몇 번이에요? 답이 4번이래. 공동주택을 개수했잖아. 개수했죠? 개수가 뭐를 얘기해요? 그 개수가. 건축법상 대수선.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잖아. 그럼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 시설물은 얼마 이하? 9억 이하 비과세. 아, 이거 공동주택 개구멍 아니에요. 근데 괄호가 틀렸네. 대수선 포함 틀렸네. 제외. 괄호 때문에 틀렸잖아요. 대수선 제외. 포함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5번은 맞잖아. 답이 4번. 답이 4번이에요. 5번은 맞는 거예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다가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오늘 배웠네, 이거. 옳은 건 1번. 신고 안 했다.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네. 그럼 2번은 왜 틀렸어? 신고 납부 기간은 1번 전까지지. 60일 안 써. 3번도 30일 안 써. 전까지야. 전까지. 근데 4번은 개정법. 이거는 60일 써. 전까지 틀렸잖아. 추징 대상이잖아, 이거. 아, 비과세 받았다. 추징. 중과 물건이었다.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요. 4번 틀렸다. 5번은 소재지인데 잘 나가다가 3000% 빠지네. 등기소에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거죠. 등기소는 등기 접수하는 거죠. 또는 시군구에 신고 납부한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에요. 그리고 4번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60일이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